Hello,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the newly uploaded video from Kwon Yunbi's channel, and this is her unboxing video of 2022 season greetings. So please drop a like and let's start.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 2022년 시즌 그리팅 언박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 솔로 첫 시즌 그리팅은 이렇게 실물로 처음 영접했는데 너무 예쁘네요. 일단 이 권은비라는 글씨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꽃 같은 느낌? 굉장히 저는 이 글씨체가 마음에 들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봐볼까요? You know, and the fact that the covers on her photo books or this season greetings is a good looking one than her door album cover. So, seriously, well it. 여기에 아,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이거는 그냥 걸어두는 건가? 그냥 탁자에 이렇게 보관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만들어졌네요. 아, yeah, yeah. Stand up. Just like on Blue Mice. Yeah, that will be stand up for the album and will insert their photos. It is so good, so good inclusion. 오케이. 책상에 올리면 되겠다. 엄청 다양한 포카들이 있네요. 더 대박인 건 이 포카 뒤에 저의 손글씨로 담긴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of course. 직접 봐야지 재밌으니까. 오, 사진! 굉장히 엽서 같은 사진인데 말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청순하네요. 제가 이때 왜 청순했을까요? 아! Yeah, yeah, you can look innocent anytime. Yeah. 마우스 패드. 오, 마우스 패드.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 패드가 있는데 I want that one. 마우스 패드가 저는 캐릭터 모양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마우스 패드는 곰돌이푸, 피글렛 이런 마우스 패드인데 이렇게 얼굴이 들어간 마우스 패드는 이렇게 얼굴에다가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튼 마우스 패드 뭐 많이 들어있네요. 원래 달력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오! 이거는 굉장히 청순한 착장이었는데 이때 금비랑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저희 금비가 이때 불과 이제 한 6개월 전으로 이제 커가고 있었을 텐데 말 잘 들어줘서 신기하게 촬영을 했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착장. 뭔가 내추럴하고 캐주얼한데 편안해 보이는 그런 훈훈한 은비의 모습?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 흰 드레스가 너무 예뻤는데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날도 깐 달걀처럼 생겨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 오, 이것도 좋았어요. 이거는 뭔가 제가 상큼해진 느낌? 그리고 마지막! She fell in love with herself. 이렇게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달력에 저는 꼭 자기 생일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력을 선물 받으면 이렇게 9월달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내 생일 이렇게 써놓는다던가 그런 중요한 기념일을 써놓거든요. 진짜 잘 나왔네. 여기다가 오 마이 갓 27일 이렇게 27일 표시해놨어요. 은비데이. 그리고 은비가 데뷔한 8월달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권은비 데뷔날이 있네? 지금 8월 24일에 데뷔를 했거든요, 여러분. 데뷔날에는 사실 팬덤명이 안 정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팬분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제 복잡한 심정을 오, 멋있다. 뭔가 느낌 있죠? 이렇게 제 데뷔날도 표시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12월 25일도 표시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표시를 안 해줄 수가 있죠? 오, 올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일요일이네요. 이렇게 25일 크리스마스도
붙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팬클럽 루비의 팬덤명이 정해진 날이 12월 1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날은 일단은 팬덤명이 정해져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 행복한 마음을 담아 12월 1일 이거랑 그리고 우리 루비는 빨강색 빠질 수 없죠. 빨강색 하트까지 딱 붙여줍니다. 우리 루비의 팬덤명이 정해진 날까지 이렇게 제가 달력에 써봤고요. 제가 원하는 포토카드 3장을 골라서 꾸밀 거예요. 팬분들 3분을 추첨해가지고 드릴 예정인데 일단 멋있는 거 한... Of course, these kinds of events that only Korean fans can get it. Yeah, sadly. 짠! 예쁜 거 한 장. Just one photocard, please. Just one photocard, or at least this one. Oh my gosh, I'm so jealous. 귀여운 거 한 장. 얼박샷이 아닌 이렇게 SNS 감성으로 세 장을 골랐습니다. 세 장을 꾸며볼 건데 멘트를 제가 다 여기에 어울리는 멘트를 써볼게요. 일단은 여기에는 어떤 멘트가 어울리냐면 제가 약간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하고 있거든요. 나 좀 멋있지. 이런 멘트를 써봤어요. 나 좀 멋있지. 멋있으니까 멋있는 하트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우리 루비아에게 갈 포토카드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굉장히 아름다운 청순 수트의 느낌인데 예쁜 폭발. 제가 멘트 장인이네요, 알고 보니. Yeah. 너의 심장을 저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써봤고요. As always. 아쉽게. Yeah. I've seen a lot of this kind of scenario, especially on V Live before. I've seen a lot of this lately. 예쁜 폭발. 마지막. 제가 금비랑 있는 사진을 골랐는데, 저는 항상 우리 루비랑 금비랑 은비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루비. 은비, 금비, 영원히 루비, 은비, 금비. It's always had a B in the end. B forever. So 이거 진짜 예쁘다. 뭔가 이 포토카드가 제일 느낌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진짜 잘 나왔네. 은비의 시즌 그리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달력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자기 생일도 체크해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날도 여기다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제 컴퓨터 마우스패드는 이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저의 시즌 그리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Or I just want that mousepad. 첫 번째 시즌 그리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모습의 시즌 그리팅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I suspected for the inclusions in that season greetings. It was so cool, so unique and awesome, especially in that mouse pad. Seriously, I think no one artist had that mousepad in their inclusions. Seriously, I think UMB had that one. Oh my gosh. This is so good, so good. And I'm so jealous, especially when they created this event just for the Korean citizen. And yeah, that photocard with their sign and their decorations. I'm so jealous about that. But yeah, at least William did its best for
the season greetings for Yumi. Yeah, at least they did that best. So hopefully in her fresh comeback, the album and the inclusions will be so good and better than before. Yeah, especially on the cover photo. Oh my gosh. So yeah,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